이서연 이혼 이후 초고속 결혼과 3년 만에 파경. 오랜만에 들려온 여배우 이서연이 근황이 3년 만에 파경이란 이서연 이혼 소식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이서연은 지난 2015년 2살 연하 벤처 사업가와 결혼했다. 그 당시 이서연은 열애 4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서연 소속사는 이서연 이혼 소식과 관련해 현재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서연 이혼 이후 이서연은 지난 2002년 영화 하얀 방으로 데뷔했고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 사랑의 기쁨 긴 눈부신 하루 복면대로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출연했다. 이서연 전 남편 이세연하의 벤처 사업가 이서연 이혼 이후 배우 이서연은 2015년 12일 12일 오후 6시 강남 역삼동 더 라움에서 이세연하의 일반인 벤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서연 남편은 이세연하의 벤처 사업가로 두 사람은 올해 초 친동생의 소개로 만났다. 이서연 남편은 헌칠한기에 훈남 외모를 지녔으며 명문대 MBA 과정을 받고 있는 엘리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연의 결혼식에는 배우 배수빈이 사회를, 변정수, 박광현, 임정은 강성년, 부부 등이 축가를 맡기도 했었다. 이서연 이혼 이후 이서연 이혼 이후 배우 이서연이 결혼 3년 만 파경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이혼 조정 협의 절차 중에도 발금을 잃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서연의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 측은 28일 이서연, 씨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됐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서연과 전 남편은 결국 성격 차이를 이유로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서연은 지난해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더더욱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서연은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밝은 근황 사진을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이틀 전인 26일에는 최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머리 많이 길었다. 자를까 기를까 고민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또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물론 최근 결혼한 동생과의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이서연이 이혼으로 인해 소가리를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을 대부분 하지 못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많은 팬들은 이서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이제 이혼이 큰 흠이 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을 내 좋은 연기 활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이서연 이혼 이후 이서연 이혼 결정, 누리꾼 반응.
누리꾼들은 28일 이서연이 성격 차이로 이혼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아닌 건 아닌 거지. 응원합니다.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연예인은 정말 힘들다. 소연씨 힘내세요. 앞으로의 삶 응원합니다. 빨리 판단 잘했다 살다가 안 맞음 아이 생기기 전 빨리 각자 인생 사는 게 현명함. 진짜 살다 성격 안 맞음 지옥 인생임. 등 대부분 이서연이 선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